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. 배우 김가연 씨와 e스포츠 감독 임요한 씨 부부가 이첫 아이의 소식을 SNS를 통해서 전했죠. 네, 그렇습니다. 김가연 씨가 오늘 SNS를 통해서 특별한 글을 남겼습니다.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. 라면서 두 사람 사이에 이새가 생겼음을 공식적으로 알렸는데요. 또 김가연 씨는 늦은 나이라서 걱정이 많지만 많은 분들께서 아껴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라는 말도 함께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이 김가연 씨와 임요한 씨두 사람의 뱃속 아이의 태명은 마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뭐 영문으로 하면은 바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이름에는 좀더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. 임요한 씨는 지난 그 프로게이머 시절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속에서 게임을 통해서 테란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.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 속그 캐릭터 이름이 또 마린이잖아요. 여기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는데 마린이라는 이름이 이 캐릭터 이름이 또 이렇게 사람에게도 잘 어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. 특히 임요한 씨는 일남삼녀 중에 장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새 소식이 아주 급했는데요. 그두 사람이 얼마 전그 TV에 출연해서 이새 계획에 대해서 발언한 영상이 다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작년 8월에 김가연 씨와 임요한 씨가 이 택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,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남겨서 또 웃음을 안겨주기도 했는데 열심히 한 결과 두 사람 사이에서 이 4년 만에 드디어 이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또 임요한 씨도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부모님께서 아주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손주를 고대하고 계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이 4년 만에 임신이라는 경사를 맞게 되면서 다시금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또 아름다운 또 결혼 생활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. 김가연 씨와 임요한 씨 지난 2010년에 공식적인 커플이 됐습니다. 이후 2011년 결혼 그 신고를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서 공식 커플로 등극을 하게 됐는데 무엇보다 두 사람이 8살 차이 연상 연하 커플이기 때문에 누나들 사이에서는 아주 로망 커플로도 자리 잡기도 했었는데 두 사람의 그 이새 과연 얼마나 예쁜 얼굴을 태어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. 인터넷상에서는 벌써 그 이새 인터넷상에는 그 합성한 사진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. 조금 합성한 사진이기 때문에 조금 괴상망측하게 생기긴 했지만 임요한 씨와 그리고 김가연 씨 아주 뭐 선남선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쁜 아이가 태어나게 될지는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모쪼록 순산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이 네티즌들은 태명이 마린이란 사실에 이 둘째는 매딕인가 벌처인가라면서 이 재미있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. 두분 임신 소식 너무 축하드리고요. 무사하게 건강한 아이 순산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